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최근 이미지 작성이나 글쓰기, 비디오 영상 제작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면서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에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AI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AI는 많은 분들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잠재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차세대 게임 체인저 메쉬 AI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손작업이 필수였죠.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뛰어난 프롬프터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놀라운 그림의 결과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메쉬 AI는 여기에 더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3D 모델을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3D 모델 제작 AI 도구입니다.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3D 프린팅 등 다양한 창작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으며 놀랍고 정교한 3D 모델을 1-2분 내로 만들어냅니다. 이미 2천만 개 이상의 3D 모델이 메쉬 AI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2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미국 유명 벤처 캐피탈인 A16G에서는 게임 개발자를 위한 최고의 AI 툴로 메쉬 AI를 선정하기도 하였는데요. 메쉬 AI는 3D 모델링을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에서부터 전문가들까지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3D 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meshy.ai를 입력하시거나 서치 엔진에서 메쉬 AI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계정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세팅에서 바꾸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보시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유저들이 제작한 모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나 가장 많은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모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원하시는 모델을 찾아서 저장해 두시거나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직접 3D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쉬 AI로 3D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텍스트로 3D 만들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텍스트 생성 모델에 들어오시면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원하시는 모델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 프롬프트 작성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모르시거나 또 보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을 위해서는 ChatGPT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ChatGPT에서 메쉬 AI 프롬프트 작성을 도와달라고 하면 정말 쉽고 자세히 가이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용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hatGPT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요. 저는 메쉬 5 모델로 설정을 하고 라이선스는 비공식, 대칭은 자동으로 해서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 시에는 10포인트가 차감됩니다. 모델을 만드는 데까지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네 가지 초안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샘플이 없다면 무료 제시도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고 색을 입히는 작업인 텍스처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폴리곤 수가 높을수록 높은 품질의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텍스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0포인트가 또 차감됩니다. 모델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2분 내로 텍스처링이 완료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귀엽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로 3D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멋진 이미지나 직접 그린 그림을 3D 이미지로 만들면 좋겠다고 상상하신 적이 있다면 메쉬 AI가 그 상상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몇 분 내로 3D 모델로 변환해 주는데요. 놀라운 건 단순한 형태뿐만 아니라 디테일까지 인식해서 모델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빠른 속도와 디테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입혀보면 더욱 실감납니다. 모델을 만들고 추가로 텍스처를 입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델의 다른 스타일로 구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처 만들기도 역시 텍스트나 이미지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 캐릭터에 텍스처를 입히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페인트 질감, 벗겨진 페인트, 전체적으로 녹색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메쉬 AI가 텍스처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색상뿐만 아니라 스크래치, 질감 효과까지 들어간 디테일한 텍스처가 나옵니다. 메쉬 AI는 완성된 모델의 애니메이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스마트한 도구가 제공되어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모델에 적용만 하면 됩니다.
됩니다. 특히 최근 모션 라이브러리의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능에 업데이트 되어서 걷고 뛰고 토라지고 발차기 같은 동작도 클릭 몇 번이면 완성됩니다. 내가 만든 3D 모델을 실제로 만들 수 있게 3D 프린팅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만든 용 모델을 바로 STL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오픈하면 바로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정말 쉽고 빠르고 누구나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쉬의 AI는 보신 것과 같이 텍스트 입력, 사진 업로드만으로 누구든지 3D 모델, 텍스처, 애니메이션까지 제작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여기에 언리얼 엔진과 블렌더와 같은 주요 플랫폼과의 호환성도 매우 뛰어나서 쉽고 빠르게 놀라운 3D 창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2D 그림 생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책 제작에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 게임 제작, 3D 프린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주 복잡한 모델에는 한계가 있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품질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업데이트 되면서 성장하고 있으니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게임 디자인, 영상 제작, 3D 프린팅을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최고의 3D 모델 제작 AI, 메쉬 AI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 코드를 준비했으니 무료로 먼저 사용해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메쉬 AI로 멋진 창작물 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였습니다.